형님. 주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휴가 잘 다녀왔어? 아우, 진짜 저 거의 뭐 7개월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또 지금 또 7, 8월 달 휴가 시즌이어가지고 휴가 이제 곧 많이 가실 거예요, 그지? 그죠. 맞아, 맞아. 그래서 오늘은 팔아드림. 우리가 팔아드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친구의 지분이 90%야. 이 친구 제가 다 팔아주고 있잖아, 그지? 네. 근데 팔아드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단 매도비, 성능보험료, 과표이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 차가 좀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지?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차도 여러분들 무조건 팔릴 법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X1 BMW SUV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괜찮은 녀석, 팔아드림 컨텐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계시죠?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준비한 모델은 BMW X1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팔아드림 컨텐츠 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 차가 좀 괜찮은데 좀 이렇게 좀 너무 매입가에 팔기 싫어 이러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지? 네. 그래서 이런 컨텐츠로 오늘 이 차량 준비했고요. 프로필 먼저 보여드릴게요. 2012년식 버전이고요. 주행거리 약 97,000km입니다. 사고이력에서는요. 완전 무사고 차량인데 도어에 판금 하나 올라가져 있고요. 차량에 검사 완료했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까지 싹 완료했습니다. 오일류에선 누유 전혀 없고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X1-18D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은 단돈 790만원에 X1 4륜구동 SUV 지금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준수야. 네. 970이 아니고 790. 저는 근데 이 팔아드림 하면은 저희가 항상 다 팔았잖아요. 이게 차 가격도 싼데 솔직히 부대 비용이 안 드니까. 이게 안 팔릴 수가 없는 게 사실 중고차는 조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대 비용이 많아지잖아. 아, 그죠. 성능 보험료, 뭐 매도비 뭐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아까워서 신차로 가기에는 신차는 또 가격이 너무 올랐어. 오늘 얘는 어때? 일단 그치? 네. 이전 비지 세이브, 뭐 매도비 성능보험도 안 나오고 중요한 거는 차 내용도 정말 좋다라는 거. 키로수도 9만 키로대고요. 4륜 X1 SUV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컬러 차량으로 준비했는데 입고 전에 그리고 엔진 오일도 뭘로 교환했대? 엄청 좋은 걸로 교환했다고 하더라고. 뭐 고급이래요. 몰리스 OW30? 되게 디테일해, 그치?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 팔아드림을 제가 이 친구 차를 다섯 번째 팔고 있는데 다 차 내용이 다 좋아요, 그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다 기획까지 다 해. 차 이렇다. 그래서 X1 외관실내 좀 보여드리면 사실 가성비 끝장나지 않니, 준수야? 냉정하게? 저는 진짜 790이 잘못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790이었니? 응. 970 아니었어요? 그렇게 790에? BM SUV가 일단 된다는 게, 그지? 그리고 10만 키로가 안 넘었고, 외관을 보게 되면은, 얘가 지금 범퍼 스타일도, 뭐라고 표현해? 일반, X1이 좀 다른 것 같아? 약간 좀 스포티하게 올라가져 있어. 어뷰 달아놓으시죠. 아, 어뷰? 아, 이거 좀 곤란한데? X1의 어뷰라? 자, 헤드램프 깔끔해요. 헤드램프 깔끔하고, 앞쪽에 17인 타이어. 타이어가 혹시라도 민짜면 실망하겠지만, 30% 이상 남아있고, 측면을 보게 되면 붓터치 같은 거 하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팔아드림이기 때문에 부대 비용이 워낙 저렴해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어떻게 보면 100에서 150가량 세이브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상세하게 좀 외관 고지들 드릴게요. 위쪽엔 파선 올라가져 있고, 실내는 블랙 인테리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잠시 후에 좀 옵션 설명드리고, 비흡연 차량입니다. 실내 향기가 좋은데? 달아요. 포일 매트 해놨고, 뒤쪽 X1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2열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거나 그런 모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는 타이어는 비슷하네요. 앞쪽이랑 좀 비슷하고 약간의 이렇게 요거는 저희가 한 판은 잡아드리는 걸로 해야겠다, 그지? 요 뒤쪽은. 근데 이거는 컴파운드로 지워지겠는데? 그러니까 뭐 지워지면 하고 요거는 저희가 한번 잡아보는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부 이렇게 넘어오시면 젊은이, 독일, 이렇게, 네, X1 모델이고. 사실, 얘도 연비를 놓고 보면 연비가 안 빠져. 얘도 아마 15km 이상 나와주고. 게다가, 4륜 SUV를 가격에 또 790. 정말 짱짱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 요런 모델들은
가져가시는 거 너무 좋죠. 그래서 네, 트렁크 보여주시면 트렁크 공간 상태 네, 널찍하고 뒤쪽에도 다 폴딩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 수납 공간 하나 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오늘 X1 금액 79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선착순 느낌도 나. 그래서 우리 가성비 나온 매물 기다렸었던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추천 매물이고요.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윈도우 버튼 있고요. 라이트 부분 오토 라이트. 이제 시트는 이렇게 수동 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쪽에는 이제 HUD도 사제로 작업을 해놨고 주행 거리는 약 97,000km 짧은 키로수에 있습니다. 자 볼륨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 앞에 계기판 세팅할 수 있는 버튼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쪽에는 파선 올라가져 있고요. 블랙박스도 또 이제 이렇게 깔끔한 걸로 달아놨습니다. 내비가 아틀란 내비로 올라가져 있고요. X1의 어뷰. 요거 좀 괜찮다, 그지? 네, 왼쪽은 안 나오네요. 아, 그래? 왼쪽은 좀 아픈가 보다. 사실 어뷰가 필요 없는 차긴 하거든? 차가 크진 않아가지고. 근데 뭐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으니까, 그지? 자, 이렇게 에어컨 버튼 있고, 이렇게 엔진 스타트 버튼. 에어컨 잘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이렇게 뭐 CD 플레이어, 뭐 공조기 에어컨 버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온열 시트. 전방 센서 VDC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핸드브레이크. 이런 거는 감성. 감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컵홀더 있고요. 전반적으로 실내도 깔끔한데? 그지? 네. 실내 깔끔하고, X1은 BM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엔트리급 SUV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이즈도 적당하고, 연비 좋은 4륜 SUV. 금액 790만원입니다. 이거 바로 팔리겠다, 그지? 네. 이런 것들은. 예. 이거 팔아드린 컨텐츠 제가 자주 하고 싶은데 못해드려요. 왜냐면, 내용이 안 나와. 그지? 내용을 또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나오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내용 나온 차량들은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빨리 선점하시길 추천드리면서, X1 영상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모델인 BM의 X1이고요. 금액은 790, 전액 할부 탁송거래장 하나입니다. 그 밖에 BM 홈페이지 가시면 또 많고요. 편안하게 예약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